오늘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이른바 비대위 출범설 관련해서 이제 최재형 원장님의 행위가 사실상 뭐 비상식적이다, 황당무계한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는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때 일부 언론에 비대위 구성을 논의 뭐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서 저희가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우리 당이 단결된 모습으로 일치된 모습으로 정권 교체에 앞장서야 된다는 당원과 국민들의 여망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 그런 그 어떤 구태 정치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저의 의견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겁니다.